안녕하세요. 마더터 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 유형은요. 여러 가지 함수 접선의 방정식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것 같으니까 이번 유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함수 미분법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요. 걔네들을 합성을 해주면 X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X가 튀어나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양변을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럼 f 프라임 gx에다가 안에 거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준 값이 걔가 얼마다? 1이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역함수 미분 걔는 어떻게 하는 건데 걔는 f 프라임 gx가 0이 되지 않는 한 얘네들의 역수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즉 역함수의 미분법은 우리 원래 함수 f의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특히나 쌤이 역함수 미분법을 잘 활용을 하려면 형태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무슨 a다? 얘가 바로 fa가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도 잘 정리를 해보고 왔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식으로만 좀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이젠 좀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미분 계수라는 것은요, 특히나 뭐 여기 한점 들어갔었을 때,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었어요. 자, 그러면, 자,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 fx라는 함수가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f랑 gx가 역함수 관계라며.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야. 얘가 바로 F의 역함수. 지금 상황에선 GX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그러면 요런 얘기예요. 자, F'A는 뭐냐면, A를 갖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F'A는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괜찮죠? 다시 F'A는 요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걔를 쌤이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A를 갖다 집어넣은 값이 FA야. 그러면 Y는 XD를 딱 지금 딱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에 FA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G'FA는 뭔데? G'FA는 G에다가 FA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괜찮죠? 근데 걔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 얘가 M이면 G'FA는 얼만가? 얘는 M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역함수에 대한 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f(x) 우리 이제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요. 걔네들 역함수 gx라고 했었을 때 gx 위에 있는 점 2제곱 콤마 2. 얘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얘가 2제곱이에요. 맞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fx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얘가 만약에 fa가 2제곱이라면, x-1 곱하기 2의 x제곱이 2제곱이잖아요. 우리 요런 거, 방정식 푸는 거,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곱한 형태의 방정식 푸는 거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쉬운 값을 줄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쉬운 값. 바로 보이죠? X에다가 뭐 넣으면 되는데. X에다가 2 넣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쉬운 값들 위주로 가시면 된다. 0, 1, 2, 뭐 이런 애들이죠. 그쵸? 그래서 2 갖다 집어넣어주면 될 것이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A죠, 사실은. A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FX 입장에서 본다면 A가 지금 2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걔가 바로 뭐였었는데 F'A였었고 걔가 바로 F'2였었던 거잖아. 맞죠? F'2가 M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M분의 1은 F'2 값을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역수를 취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시 M이 지금 누구다? 걔가 F'2다. 그럼 F'X를 한번 구해봐야지.
f'x는요, 다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 특히나 2의 x제곱함수 쌤이 이거 바로 가는 거 알려줄게요. 어차피 2의 x 공통으로 묶일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한 번 미분하고 플러스 뒤에 거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얘로 묶일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없어지면서 f'x는 x 곱하기 2의 x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2의 2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뭐만 구해주면 된다? 얘의 역수만 구해주면 된다. 정답은 2, 2제곱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함수 미분법을 여태까지는 식으로서 계산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에서의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